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 7 시작합니다. 클럽 버닝썬 문제로 촉발된 사건이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빠져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 빅뱅의 멤버 승리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SNS 대화 내용에 언급된 이른바 이 성접대 의혹 장소인 클럽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승리 씨는 이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한 정식 정밀 분석 결과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7 25일 승리 씨의 군입대에 앞서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경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가수 승리 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흘 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클럽 아레나. 수십 명의 경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예,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하셨나요? 승리 혐의 확인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승리 재소환 일정은요? 승리 씨는 지인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클럽 아레나에서 대만 투자자 일행을 접대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이 동원돼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성접대 알선이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클럽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승리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또 SNS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3, 4명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SNS 대화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버닝썬의 성관계 동영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 검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